이렇게 따지는 게 나무한테도 좋아요. 우와. 홍초는 재활을 빠르게 버리지 말아주시면 안 될까요? 왜요? 어차피 탈 건데? 아. 다는 분이. 나중에 다는 분이 나오는 거. 너무,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, 그게. 저 같은 사람한테 권장시키는데, 이거? 신경 썼습니다. 뭘 신경 써요? 그냥 사온 거잖아요, 마트에서. 뭐가 있냐고 물어보는 그 카스네. 카스? 카스 없어. 그럼 무슨 날씨일까? 이게 몇 개예요? 예쁘더라고. 굉장히 선홍색이고 빨강색이라고 말 그냥 단순화하기에는 너무 색깔이 좀 고운 고런색이던데. 그게 이제 새끼 씨알이 떨어져서 이제 올라온 거고 이걸 구워 먹으면 크면 되게 길어져요. 안으로 들어가요. 일을 하는데 지금 받으러? 아니 돈 받으러 온 사람은 아니고 누가 한번 이렇게 내려왔었어요. 나 들고 오잖아요. 좀 이따 이제 인사불성 된다 이제. 완전 맛있다. 하이. 날씨가 이렇게 부드럽기가 쉽지 않은데 했는데 참 인상 못되게 생겼다. 계속 껐덕껐덕 되고 있죠. 나 호흘로 와 개미를 박멸해. 왜 그때 폭국집에도 가고 중국성 2층에서 그 큰 냉채 먹고 그때 괜찮다고 하셨었잖아요. 그 진도집 그거 맛있었는데 그죠? 15만원씩이란다. 군만두로 만두 전골하는 거 처음 봤네. 준다고요? 네. 웬 당나라 제조법이 나오지? 오. 여기. 이거 그렇게 놀지 않아? 아니요, 근데.
하고 있네요. 그러면 산물 관심 없고요. 물고기도 못 잡으시면 돼요. 산물을 왜 쌌대요? 보름달. 아, 그때는 진짜 무식한 거예요 그게. 아, 칼집을 내야지 더 맛있는데. Thank you.